강을 건너가서 서로 배수진을 치고 싸우자. 근데 왜 저기서 싸웠는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죠. 모루와 망치는 전 세계 모든 기병의 가장 표준적인 전술이고 장군님은 저렇게 앞에 있으면 안 돼요. 뒤에 가서 좀 제 역할을 하십시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야 군대가 저렇게만 왔으면 중국도 점령했겠다. 이기는 네. 장면이 조금 싱겁긴 하네요. 힘의 불균형이 나버리면 전쟁은 100% 나는 거죠. 모든 국민이 군대 없이 편히 살아보자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안녕하세요. 머니올라입니다.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시청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드라마의 마지막 여운을 더 길고 재밌고 유익하게 느끼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도 임용환 한국고전역사연구소장님과 함께 재밌는 역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거의 뭐 석 달에 걸친 드라마였는데 그래도 뭐 잘 끝났어요. 중간중간에 계속 챙겨보실 시간은 없으셨죠? 제가 요즘에 너무 죽을 맛이라. 맞아요. 이게 녹화 시작하기 전에 잠깐 들었는데 뭐 책 쓰고 뭐 강연 다니고 이렇게 답사하시느라 시간이 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도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자기가 쓴 책 얘기는 안 잊어버리는 줄 아는데 자기가 쓴 책 논문은 다 잊어버려요. 네. 저보다 제 책 읽은 사람이 더 자세하게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책을 뭐 한 20권 쓰셨나요? 한 40개 되나 지금? 40권? 아직 안 세봤는데 40개 정도 돼요. 아, 그렇게 쓰면은 내가 뭐 언제 이거 썼는지 잘 기억도 안 날 수도 있겠어요. 옛날에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전에 저희 선배님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내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스톱 그러더니 이렇게 좋은 얘기는 적어야 된대. 저 선배님 논문에서 본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대. 한참 싸웠는데 그 논문이 없어가지고 한 30번 싸웠는데 승부가 안 났어요. 형님이 네. 쓰신 겁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걸 확인을 시켜줬겠네요. 아, 이거 선생님, 이거 선배님이 쓴 거다. 아무튼 그 논문이 그때 없어가지고 네. 승부가 안 났습니다. 아, 저 그런 일도 있군요. 연구를 하다 보면. 알겠습니다. 오늘 좀 박사님이랑 나눌 얘기가 많아서 좀 바로 본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귀주대첩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이제 귀주대첩이 당시 좀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사님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가 이제 지도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 보면서 좀 이야기해도 되겠죠? 네. 당시 이제 요 빨간색이 거란군이고 요 이제 파란색이 고려군인데 이 거란군은 이제 개경 공격에 실패하고 다시 본국으로 이렇게 올라가던 다시 본국으로 철군하던 그런 상황이었고. 고려군은 이제 거란군을 계속 번번이 놓치다가 여기 귀주 지금 이제 평안북도 구성이죠. 네네. 여기서 드디어 이제 거란군을 따라잡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거란군의 군세는 뭐 9만에서 한 10만 정도 됐다고 하고요. 뭐 고려군은 한 20만 정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여기서 이제 마주쳤단 말이죠. 여기 이제 귀주성이 있고 하천이 이제 Y자로 흐르고 네. 여기가 이제 산지 이제 구릉 지역인데. 이제 거란군이 이쪽에 있었으니까 저게 제가 지금 그린 지도는 네. 이게 조금 정밀 축적이 아니라서 그 높이나 이런 걸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거란이 있는 쪽이 저 앞쪽 능선일 수도 언덕일 수도 있는데 저 거란 위치는 조금 애매합니다. 조금 애매하군요. 네, 지금 저 김정은이나 분홍색 화살표 있는 네. 그 산지 있잖아요. 네. 그쪽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구글 지도 가지고 높이나 그 디테일한 예. 지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제가 조금 저렇게 그렸던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쪽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북한은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좀 개발을 덜 하니까 네, 고맙게도. 그래도 고맙게도 아, 역사학자분들 좀 예, 보면서 지도를 보면서 연구할 수 있는 여지는 좀 더 있겠어요? 그 전적지가 사실 전쟁터에 어떻게 구성됐는지 찾는 게 제일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평야에서 벌인 전투는 어디 있는 줄 알겠어요. 근데 찾기 가장 좋은 게 산성 전투. 입구가 하나고 이러니까. 또 당시 건축물도 남아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귀주성 같은 경우는 저 귀주성 자리가 성벽이 지금 그대로 있고 태천에서 오는 길도 고속도로 같은 게 뚫리긴 했지만 북한은 옛날 길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고갯길 전투 이런 게 조금 복원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죄송하긴 한데 저 김정현 자리가 저 아래쪽인지 저 위쪽인지 조금 애매합니다만. 대강 라인은 비슷합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제 거란군 입장에서는
고려군을 마주쳤다 하더라도 거란군의 장점은 기동력이니까 그냥, 그냥 냅다 도망가 버리거나 아니면 싸우더라도 고려군이 어차피 강을 두 번을 건널 수도 있고 이제 한 번을 건널 수가 있으니까 강을 건널 때는 군사가 취약해지니까 그때 공격을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거란군도 이 강을 넘어서 여기 벌판에서 대회전을 펼쳤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요사 기록에는 거란군 장수들은 대부분 능선에 있자고 그랬어요. 아. 적이 어차피 쳐들어올 테니까 비탈해서 맞이하는 게 유리하다. 그런데 그 야율팔가라는 문관이 따라온 사람이 있었는데 아, 거란군 안에 네. 일종의 책사 같은 역할이었나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문관이 꼭 따라오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단 견제를 해야 돼요. 돌아가서 보고서도 써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어야 딴 마음도 못 먹고 조심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전쟁하다 보면 저도 부대 있을 때 행정병 했지만 이 행정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서류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식량을 보급한다거나 뭐 장비를 어떻게 한다거나 등등 이런 정말로 이런 문관 행정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줄 사람이 또 와줘야 돼요. 평소에는 이런 전략 같은데 아마 개입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정상일 텐데 삼국지하고 다르게. 그렇죠. 전투는 이제 그 장수들한테 맡겨야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제갈량 모드가 돼가지고 고려군이 저 능선에 있는 거란군을 공격하려면 강을 두 번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중 배수진이 된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싸울 것이다. 뭐 이래가지고 강을 건너가서 서로 배수진을 치고 싸우자. 그래서 거란군은 거란군대로 동쪽 하천을 건너고 고려군은 서쪽 하천을 건너서 두 Y자 사이에서 싸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진짜 안 가는 게 누가 봐도 저기 귀주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저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거란군 입장에서는 좋은 자리가 아니다. 그렇죠. 근데 왜 저기서 싸웠는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죠. 그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변명일 수도 있어요. 너 왜 패했냐 그랬더니 뭐 이래서 이랬습니다 라고 하는데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거란군도 지금 지치고 작전에 실패했고 초강행군을 하면서 희생도 많았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마지막 전투예요. 왜냐하면 여기만 통과하면 이제 압록강 넘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가 마지막 전투다 보니까 거란군도 배수진을 칠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산은 내가 지금 보니까 더더욱 저 위쪽 같은데 산은 특히 우리나라 산은 어디로든 달아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양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절벽으로 막혀서 도망 못 가는 산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는 산이 안 끊어지잖아요. 이어지기 때문에 어디든 타고 달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배합 입장에서도 지금 병사들이 아주 지금 지치고 전투력이 떨어진 지휘관한테 여러 번 실망한 상황에서 산 타고 만약에 얘들이 도주해버리면 끝이다. 그러니까 전병력을 자기도 배수진을 쳐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렇게 상대 탓을 하는 거죠. 배수진이라는 거는 누구나 이렇게 안 좋은 거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하도 극적인 걸 많이 봐서 배수진. 근데 일반적인 그 사람들 생각은 배수진이면 잘 싸울 것이다. 물론 배수진을 그 펴서 대패한 사례들도 있지만 워낙 뭐 극적인 사례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소설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원래는 그렇게 치면 욕먹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턱걸이 잘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계도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느낀 게 있는데 우리는 왜 절벽에 매달리면 뭐 죽을 똥 살 똥 힘을 낼 것이다. 옛날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직원 교육할 때 뭐 다리 이렇게 붙잡아 놓고 뭐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와 봐라. 절실이야 뭐 네. 어떤 힘도 생긴다. 네. 뭐.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30, 40대 직원들을 다리에 이렇게 붙잡으라고 그러고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오라는 퍼포먼스를 시키면 몇 명 올라오겠어요? 10%도 안 될 거고 90%는 떨어진다고요. 그렇죠. 당시 또 거란군이 굉장히 좀 지쳐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수진이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거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이 Y자로 갈라진 이제 벌판에서 저기 가운데 벌판에서 대회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당시 날짜가 3월 10일 이때쯤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뭐 초봄 그 시기인데 일단 초반에는 좀 서로 좀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누가 우세하다고 얘기하기 힘든. 근데 갑자기 뭐 이 전황이 뒤바뀌는 좀 사건이 생깁니다. 그 사건은 저희가 이제 드라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군이 이제 검차로 이제 거란군을 막다가 중갑 기병이 등장합니다. 이제 거란군의 후미에서 중갑 기병이 등장을 한 거죠. 김종현이 이끄는 1만의 중갑 기병. 이렇게 이제 고려의 중갑 기병이 묘사가 되는데, 근데 실제로 기병이 전부 다 저렇게 말을 타고 있는 건 맞아요? 이게 뭐 보급 부대도 있고 그럴 텐데. 보통 말을 3필에서 5필 정도 가지고 오고 병사 한 명당? 네. 말도 지치기 때문에 그 계속 갈아타 줘야 돼요. 아, 그럼 그 기병 한 명이 말 여러 필을 가진 상태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불가능하죠. 그렇죠. 어려울 그러니까 것 같은데. 말 수만큼 하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명의 정규 기사, 중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유럽의 기사가 딱 갑옷 입은 네. 기사가 있다면 말이 3필에서 5필 있고 네. 그러면 시종이라든가 뭐 보조 기병 이런 애들이 최소한 말수보다는 한두 배나 더 있어야 돼요. 당시 고려군도 그랬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다. 네. 안 그러면 말 세 마리를 끌고 오면서 그리고 갑옷이라든가 식량 무기도 실어야 되잖아요. 네. 한 명이 말 세 마리를 돌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하죠. 잠도 못 자고. 네. 그리고 또 말이 먹을 것도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말 씻겨주고 먹여주고 하면 아마 여기 왔을 때는 기사가 탈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절대로 하긴. 말보다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말 타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병사는 아니고 그 중에는 하인들도 상당수가 있었겠네요. 말 타고 있는 병사는 주전들이 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기록이 정확히 없는데 옛날에 기사들 보면 종자 뭐 시종 있잖아요. 거기도 두 등급이 있는데 예를 들면 말을 타고 경기병을 한다거나 좀 보조 기병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도 있고 하인 노릇만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뭐 기사가 훈련을 잘 시켰으면 내 하인 다섯 명은 전부 유사시에는 전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뭐 그래서 보조 기병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다 데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쵸, 위급한 순간에는 뭐 시종들도 전투에 참여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저기 중갑 기병은 다 멋있어 보이지만 모든 군대와 병종은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차가 뭐 막강하다 그러지만 보병의 어머 없는 전차 공격은 굉장히 위험해요. 대부분은 보병과 연합 공격을 합니다. 물론 작전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그렇다면 이때도 경기병 같은 경우는 주력이 경기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보조 기병이라 이런 애들을 태워서 어떤 제한적인 역할을 맡길 수도 있고. 근데 드라마 찍을 때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렇죠, 하겠습니까만은 이게 저 뒤에 서 있는 사람, 말 타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작전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갑 기병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네, 맞아요. 지난번 방송에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한 시속 20km 정도. 그러니까 20km도 빠른 편이죠. 그렇게도 얼마 못 가죠. 예. 왜냐면 뭐 장갑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갖고 있는 짐들도 많으니까 네, 말도 지쳐요. 네. 그러니까 옆에서 경기병들이 주변에서 또 어머 사격을 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죠. 굉장히 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호쾌하게 막 다 뭐 빠른 속도로 뭐 그렇습니다. 쓸어버린다든지 그런 것들은 예, 영화적인 연출이다. 근데 여튼 뭐 저희 KBS에서 네, 없는 설립을 잘 찍었습니다. 네. 후미에서 이제 기병들이 치니까 여기 이제 정면 검차도 이렇게 앞에 압박하는. 여기서 잠깐 나왔지만 바리케이트를 가지고 돌격해야 되니까. 네. 저렇게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검차가 뭐 이렇게 거의 뭐 평원을 막 뒤덮을 정도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죠. 네, 저렇게 넓은 데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제 박사님 설명해 주셨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검차 한 명 하나당 병사 한 120명 정도 네네. 이렇게 운용을 했다고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그럼 검차를 뭐 수십 대 수백 대를 운용하기보다는 그렇게 많은 수를 운용하지는 않았다는 네.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전쟁은 서로 엄호하는 거고 팀 플레이지 개인 플레이가 아니에요. 영화에서나 보듯이 막 이렇게 하지 실제로는 팀 플레이거든요. 예를 들면 영화에서는 사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창을 든 병사들이 와 가면 그냥 무조건 찌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걔들이 한 명은 교란하고 한 명은
적창을 쳐주고 한 명이 찌르고 이런 식으로 팀플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렉산더의 그 유명한 장창 보병대 마지막 전투가 60대 70대 평균 연령 60대 70대였다고 병사들이요? 네. 아버지 때부터 싸운 사람들인데 평균 연령이요? 예. 그때 60대 70대면 지금으로 쳐도 굉장히 거의 100살 부대죠. 노병들인데 네. 아. 이분들이 그 무거운 장창을 가지고 무패를 자랑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영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장창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흔들려요. 결국 똑같이 훈련을 시켜도 어떤 팀플레이, 순간적인 그런 어떤 팀플레이. 그러니까 저 많이 해봤으니까. 그럼 저쪽도 창을 휘두르고 이쪽도 창을 휘두른다면 서로 마주보고 찌르는 게 아니라 옆에서 막아주고 쳐주고 그런 교란 팀플레이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당할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가 많더라도 경험이 많으니까. 그렇죠. 전투를 어마어마하게 해봤으니까 상대방도 페인팅 들어오겠지만 저 정도는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무리 테크닉을 배워도 창이라는 건 결국 내가 남보다 5cm 먼저 찌르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5cm, 10cm를 창을 내 앞으로 갖다 놓으면서 찌를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적의 창을 내 몸에 어디까지 붙이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또 진영, 대형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 두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대형에서 벗어나지 않고 옆에 동료를 믿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네. 이게 중요하다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팀플레이가 창병과 창병만의 팀플레이가 아니고 방패, 궁수, 기병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은 오늘날의 탱크처럼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탱크나 장갑차. 똑같이 장갑차가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병도 있고 뭐 유탄 발사기도 있고 무전병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팀이 돼서 그 옆에 기병들. 네. 그래서 창이 밀 때 뒤에서 활이 엄호해주고 뭐 흔들릴 때 활로 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오히려 더 적의 생각일 때 더 정확하다고 보여져요. 뒤에 보면 또 그런 연계 전술도 나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영상을. 저랑 눈이 맞섰는데 검체에 부딪혀서 죽거나 다치죠. 고려군들이 계속 밀고 이때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바람까지 바뀌는구나. 그래서 고려군의 이제 군병들이 이제 화살을 써서 이제 바람 방향이 바뀌니까 당시 그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으로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 진영을 보면 그 고려군 입장에서는 역풍이었는데 이제 순풍으로 바뀌니까 화살도 더 많이 날아가게 되고 그래서 좀 우위를 점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람 방향이 바뀌는 게 이런 뭐 전근대 전투에서 보면 사례들이 꽤 있어요. 우리 뭐 적벽대전만 봐도 제갈량이 무슨 뭐 마법사처럼 탁 그 바람 방향 바꿔서 승리하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옛날 전투에서는 그만큼 이제 바람의 방향, 기후 이런 것들이 중요했습니까? 뭐 특히 화살 같은 거 날아갈 때 사거리나 명중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중요하기도 하고 바람의 방향뿐만 아니라 세기라는 것도 있는데 고려사 기록에는 사실 요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점에 포인트를 줬냐면 갑자기 뒤에서 돌풍이 일어나면서 뒤에서 이제 거란군 진영 쪽으로 막 부니까 아 고려군의 뒤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돌풍이 생겨났다. 굉장히 그 센 그러니까 돌풍이라고 회오리 바람이라고나 네. 강력한 바람이 불니까 네. 고려군이 아 오늘 이건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사기가 올라서 돌진을 하고 거란군은 이제 뭐 사기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 전쟁에서 근데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목숨을 걸고 싸울 때는 작은 징조도 굉장히 어떤 큰 효과를 발휘해요. 더욱이 백병전이잖아요. 백병전이라는 건 정말 맞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용기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이게 막 사이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당시에는 뭐 무속신앙이라든지 토속신앙 이런 것들도 믿는 게 많았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인간 심리가 솔직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예를 들면 사격장에 가면 어제 꿈자리 나쁜 사람 뭐 빠지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목숨이 걸리면 그런 것 때문에도 빠진다고요. 그리고 옛날 병서에도 있어요. 강력한 바람이 불 때는 훅훅 이렇게 오잖아요. 또는 비도 강우가 내릴 때는
주룩주룩 내리는 게 아니라 왜 확확 휘몰아치잖아. 그러면 그날 전투하지 마라. 나가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또는 뭐 제비가 뭐 어떻게 날면은 가지 마라. 그럼 우리들이 볼 때는 야 무슨 이런 미신이 다 있어 그러는데 단지 아 오늘 화살이 역풍을 맞으니까 불리하겠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오늘은 내가 질지도 모른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든다는 거예요. 아마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또 사기가 또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모험을 하지 말라는 거죠. 몇백 년 뒤에 이성계가 그 요동 정벌 갔을 때 날씨 탓하면서 그 위화도 회군하잖아요. 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기후적인 부분.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막 비가 많이 내리고 그래서 이게 뭐 악요가 그 이제 뭐 풀릴 수 있고 뭐 이런 이유를 댔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거가 기본적으로 핑계인 건 맞는데 네. 핑계도 그럴 듯한 핑계를 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 옛날 활이라는 게 그 악요 특히 불의 풀로 만드는 악요는 습기에 굉장히 약하고 실제로 이제 녹아서 떨어집니다. 더위 때가 장마철이었잖아요. 이 원래 우리가 쓰는 복합궁이 스텝 지역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이집트라든가 몽골이라든가 건조한 지역에서 쓰는 거거든요. 제가 가장 권위 있는 무형문화재 그 돌아가신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비를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쓸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한 번 비 맞고 쏘면 딱 그때 위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복구가 안 된다. 일로 활이 300m 나갈 수가 있는데 비 맞았더니 100m밖에 안 나가더라. 그럼 그걸 말려도 100m밖에 안 나간다. 근데 내가 누구한테 또 물었더니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그분한테 들었을 때는 그분이 정확히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활이 굉장히 예민한 무기네요. 그리고 활이 한 번에 100개를 만들 수도 있고 1000개를 만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한 시간에 한 개씩 만들어서 1년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똑같이 진행해서 말렸다 붙였다 해야 되기 때문에 100개를 만들든 1000개를 만들든 제작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면 싸우다가 활이 떨어 이렇게 성능 저하가 돼버리면 재보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성전도 아니고 공격해 나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도 뭐 방수 조치도 있었을 거고 그럼 옛날엔 비 오면 전쟁 못했냐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있는데 제 말씀은 비를 맞고 정말 젖었을 때는 활의 성능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맞다. 그래서 그 핑계를 댄 것이다 라는 거죠. 어쨌든 정근대 전투에서는 날씨, 기후 영향이 상당했네요. 네. 계속 영상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거란군이 포위가 되니까 고려군이 더 밀어붙이는데 지금 모루와 망치라고 외칩니다. 네, 저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루와 망치는 전 세계 모든 기병의 가장 표준적인 전술이고 이거는 저기 모루와 망치 어떤 전술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은 그 장비를 아예 안 쓰는데 망치 아실 거고. 그렇죠. 우리 대장장이들이 쓰는 거 그 대장간에서 예. 뭐 어디다가 이제 대고 땅땅 두들기잖아요. 네, 네. 그 땅땅 대고 두들기는 예. 이 판 있잖아요. 예. 그거를 모루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쇠를 벼러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모루에다가 이렇게 놓고 망치로 때린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모루와 망치라는 건 뭐냐면 보병이 모루가 돼서 적병을 이렇게 밀고 기병이 뒤로 돌아서 때리면 예. 적군은 단단한 보병진이라는 건 공격력은 좀 떨어져도 대형으로 버티니까 적병을 보병이라는 모루에 대고 기병으로 돌아서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드라마 비판하는 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좀 전술적으로 유식해 보이려고 대사를 쓴 거죠. 저희 뭐 작가의 마음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실제 이제 고대 중세 전투에 있었던 전술이고 그런 것들은 좀 알게 됐어요. 여튼 뭐 이 보병이 어떤 적군을 버티면서 그 시간을 벌 때 그 이제 기동력을 가진 기병 같은 부대가 뒤로 후미나 측면으로 돌아가서 그 타격을 가하는 이런 전술이다. 압착을 시킨다라는 건데. 어쨌거나 이런 모루와 망치 전술이 굉장히 정근대 전투에서는 유용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사례도 엄청 많겠어요. 이 전술로 이긴 그 사례가. 근데 이거는 사실은 424, 433 이런 말하고 같은 건데 모루와 망치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그 모루와 망치를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전술이죠. 그러니까 적의 보급을 끊어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보급을 뭘로 어떻게 끊느냐가 전술인 거죠. 그러니까 요 얘기는 조금은 우리가 그렇게 모루와 망치라는 거를 들으면은 이해는 쉬운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넓은 벌판에서 아무리 뭐 소리를 쳐도 들리지도 않고 왜냐면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전술이잖아요. 딱 버티면서 그 적기에 돌아가서 이제 공격하는 게. 근데 이런 뭐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뭐 그때 당시에 뭐 확성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무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저거는 생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루와 망치는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병이 있고 기병이 있으면 적 뒤로 돌아간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도느냐 어떤 방식으로 막느냐 이 차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얘기는 굳이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병들과 그렇죠, 보병들은 그게 기본 포메이션이에요. 실제로 뭐 세계 전쟁사 혹은 우리나라 전쟁사에서 딱 그 전형적인 그 모루와 망치가 성공한 전투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한니발의 칸네이 전투라든가 망했던 자마 전투라든가 다 모루와 망치였습니다. 뭐 우리에겐 좀 안타까운지만 안시성에서 벌판에 싸웠던 주필산 전투 네. 그것도 일종의 모루와 망치고 그러니까 모루와 망치는 423, 433 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성을 공격한다면 성벽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밑으로 뚫는다거나 여러 가지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성벽을 넘어라 땅 밑으로 가든 하늘로 가든 무슨 작전을 쓰든 성문을 뭐 넘어라라는 건 기본이잖아요. 예. 그 넘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논의를 하는 거죠. 그 당시 귀주 대첩도 구도상으로 봤을 때는 모루와 망치 전술이 펼쳐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워털로 전투도 따지고 보면 모루와 망치를 조금 잘못 쌓아 타이밍을 잘못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죠. 아, 제가 사실 워털로 전투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었는데 당시 이제 나폴레옹 군이랑 뭐 영국이랑 프로이센 연합군이 대치하고 있었는데 이 팽팽하던 순간에서 뒤에 그 프로이센군이 뒤늦게 나타나면서 전세가 완전 역전돼버리잖아요. 그때도 좀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워털로 전투도 기본적으로 기병이 보병이 전세를 압도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는 모루와 망치를 하려던 거였는데 전쟁이 안 되고 방어선이 안 뚫리니까 그 영화에서도 그게 클라이막스입니다만 기병이 보병 진열에서 직접 돌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모루와 망치가 뒤로 가야 나 측면으로 가야 되는데 보병이 지지부진하니까 직접 뚫어버렸다고요. 기병이 원래 모루와 망치를 해야 되는데 기병이 정면을 뚫어버리겠다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루와 망치를 다르게 쓴 거죠. 그러니까 원래 모루와 망치 원칙을 어겨버린 거죠. 모루가 제구실을 못하니까. 그랬을 때 프로이센군이 나타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김정현 이 나타나는 경우는 조금은 다르죠. 여기서 거란 기병이 고려군한테 공격해오다가 분쇄된 게 아니라 기병 자체가 이미 거의 약화되어 있었던 것 같고 거란군의 기병이? 거란군의 예. 기병이. 김종현이 나타난 것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건 좀 다른 게 적의 뒤에서 나타난 거예요. 여기든 한참 지금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란군 뒤에서 기병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사실 저것도 모루와 망치 라는 게 두 팀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강감찬 부대에도 기병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거란군 기병이 약화된 게 틀림없는 게 강을 두고 싸웠기 때문에 기병이 모루와 망치를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그때 강도 뭐 그렇게 큰 강도 아니니까 그냥 건너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강이라는 건 기병이 좀 마음대로 뛰기에는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강감찬 군에 있는 기병이 모루와 망치를 시도할 때 김정현이 부대가 나타났으면 뒤를 치는 거죠. 이게 더 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감찬의 본대는 이제 정면에서 거란군의 본대를 막으면서 또 강감찬이 갖고 있었던 기병은 이를테면 측면을 치고 예. 그리고 뒤늦게 나타난 이제 김종현의 일만 기병은 후면을 치고 네. 이렇게 포위가 됐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네.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록이 디테일이 좀 부족하긴 한데 정면에서 서로 붙고 근데 정면에서 붙을 때도 보병만 붙지는 않거든요. 기병도 붙고 기병이 돌격하니까 강감찬 부대에 기병이 돌격하는데 나중에 보면 강민첨이 기병 예비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처음 작전 짤 때 강감찬하고 강민첨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다른 지휘관들하고 할 때 정면하고 보병끼리 붙는데
측면에서 돌려야 되는, 저 모루와 망치를 해야 되는 기병의 병력을 강감찬이 줄이자고 하는 거지. 아니면 강민첨이 줄이자고 하거나. 그러면 부하들이 야 이렇게 하면 병력이 적어서 언제 돌겠습니까? 그리고 김종현 부대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틀림없이 뭐 온다 뭐 이런 거 걔가 비록 따라잡지는 못했지만 포기할 애가 아니다.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시간을 끌면서 기병도 공격하고 뒤에 저기 예비 기병이 남아 있었는데 김종현 부대가 가세하면서 전선이 완전히 역전이 되고 도주하기 시작하니까 실제로 적군을 죽이는 건 여기서 죽이는 게 아니고 도망갈 때. 깨트린 다음에 도망갈 때 죽인단 말이야. 이때 강민첨의 부대가 남아 있다가 돌진해서 이제 엄청나게 섬멸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갈등이 처음에 김종현이 아직 안 오니까 막 보내는 거지. 네. 얘들 투입해 달라. 네. 우리 고전 중이다. 예. 또 조금 극적으로 하려면 저쪽 거란기병하고 고려기병이 붙었는데 고려기병이 병력이 좀 딸려서 좀 이렇게 희생이 커. 얘네 보내주세요. 안 돼. 이렇게 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아. 그렇게 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네. 어쨌거나 강감찬의 예측이 딱 들어맞으면서 이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거네요. 일단 영상 계속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차가 막고 있으니까 이제 거란군들이 통나무를 굴려서 검차의 그 전진을 막죠. 그래서 일단 이제 대치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리고 장군님은 저렇게 앞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저거는 이제 병사들의 사기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다 같이 민다. 그런 컨셉입니다. 그리고 저 병사들이 제대로 되면 장군님을 뒤로 빼야지. 저걸 보고 있다는 건 거의 그 전투에 처음 나온 애들. 그런 애들이나 저기서 감동받는 거지. 그거는 저도 조금 공감되는 게, 저도 이제 군대 가서 사단장님 뭐 이렇게 군단장님 옆에 계시면 아 제가 더 불편해요. 그리고 이제 네. 우리가 네. 장군님의 진심을 알았으니까 네. 뒤에 가서 좀 제 역할을 하십시오. 네. 여기서 이러지 말고. 네. 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병사가. 아니 진짜 전투 상황 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아 병사가 지휘관들이 무능한 지휘관이 진짜 저런 짓 해요. 그러면. 뒤로 가서 지휘하라고 그런다고. 당신이 장군이니까 뒤에 가서 안전하게 있어라가 아니라 장군은 타이밍이에요. 그 강민첨 부대를 돌격시킬 건지 아까 제 얘기처럼 하면 강민첨 부대가 지원을 나갈 건지 끝까지 버틸 건지 언제까지 버틸 건지. 만약에 그날 김종현 부대가 안 왔다. 그러면 강민첨 부대가 중간에 미리 투입될 수도 있잖아요. 그 타이밍을 잡아주는 게 장군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이게 제일 큰 거 아니야? 맞아. 수공을 하면 앞에서 돌 쌓는 애도 중요하지만 이 문 수문 여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폭탄 스위치 누르는 이걸 지휘관이야지 누가 하냐고. 아니 뭐 최일선에서 막 병사들 막 죽이고 이런 건 뭐 보기에는 멋있는데 아 그러다가 진짜 다치기라도 하면 판단을 빨리 내려줘야 되는 게 지휘관인데. 네, 그래서 알렉산더가 특이한 게 그 아저씨는 맨 앞에서 진짜 막 수십 군데 상처를 입으면서 앞에서 제일 용감하게 싸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전황 돌아가는 걸 봐서 지휘를 한다. 대단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만 보면 알렉산더가 기병 부대를 이끌고 거의 가장 핵심 부대를 끌고 다니면서 핵심적인 타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알렉산더는 지휘를 안 하고 앞에서 뛴 게 아니라 지휘부하고 돌격 부대를 일체를 시킨 거지. 그러니까 가장 빠른 타이밍에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결정적인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앞에서 뛴 거지. 그냥 전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있었다. 그렇죠. 지가 주도하니까 가장 센 부대를 이끌고 거기를 주도해서 주도권을 지가 주니까 연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최수종 배우님께서는 저기 지금 검찰을 밀고 계시기 때문에 저러시면 안 됩니다. 네, 아유, 그래도 이제 그 병사들과 합계하는 마음으로 예, 드라마니까 용납하는데 이런 좀 연기 전술이 있었을 수 있었다. 저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방벽을 세우는 자체가 저걸로 적을 찔러 죽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화살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임시 바리케이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창으로. 네. 내가 바리케이트를 쌓고 있으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타격 무기를 쓸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조금 설정이 잘 되려면 거란군도 저런 무기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얘들이 지금 지치고 배고프고 피난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비도 많이 잃어버리고 저런 걸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것이고
고려군은 쟤들을 예측하고 하루 먼저 와서 저런 걸 만들었다. 네. 이러면 얘기가 되는 거죠. 저걸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니까 뭐 뒤에 귀주성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저것도 그게 안 나왔는데 사실 정말 전쟁처럼 하려면 하루 정도 먼저 와서 저런 걸 만드는 시간을 주는 거죠. 저걸 끌고는 못 옵니다.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이게 끌고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니까 그 현지에서 만들어서 현지 조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걸 갖고 있으면 거란군이 그걸 봤으면 저렇게 싸우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전쟁은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라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여기서 장면을 보면 상대적으로 거란군은 방패 통나무 정도만 갖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 저도 아 왜 저렇게 뭐 빈약할까 생각은 들었는데 실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설정이 들어갔으면 예. 예. 물론 예. 제가 이거 100% 못 봤기 때문에 뭐 그 얘기는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할 말 없는데 아, 뭐 나오진 않았었어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복한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적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준비 안 된 장소에서 싸우는 거죠. 그게 전술의 기본이에요. 오른쪽을 치고 왼쪽을 치고 뭐 태극 1장이냐 2장을 쓸 거냐는 나중 얘기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 적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나는 준비되어 있다면 이건 이기고 들어가는 거죠.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다음에 그렇죠. 싸우는 그게 게. 최고의 전술이에요. 네. 그게 전술의 기본이에요. 손자병법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손자병법 안 읽었어도 훌륭한 장수들은 다 이렇게 말하죠. 예전에 그 백선엽 장군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어느 다큐멘터리였던가 책에서 본 것 같은데 한번 기자분인가 누가 물어봤대요. 훌륭한 지휘관, 훌륭한 중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딱 지형에 왔을 때 여기가 공격할 것인지 방어할 것인지 이거를 빨리 파악하는 사람이 훌륭한 중대장이다. 훌륭한 지휘관이다. 왜냐하면 그걸 또 빨리 파악해야 남보다 먼저 거기에 대해서 포진도 하고 장비도 준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국전쟁 때 지평리 전투 때 거기 프랑스군하고 미군이 같이 싸웠는데 프랑스군은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 뭐 외인부대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전투 10년씩 한 병사들이 많았어요. 베테랑들. 예, 중위도 그냥 중위가 아니고 전투 10년씩 한 중위예요. 왜 그렇게 진급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미군은 상당수가 이제 보통 병사들은 그냥 온 거죠. 부사관이나 장교 중에는 참전 경험자가 있는데 그러면 미군, 물자 하면 미군 아닙니까? 얘들은 수류탄 몇 개 이런 거 다 해주고 적군 상황, 지형 상황 이런 거 봐서 뭐 보급 물자 어떻게 주고 뭐 야전 식량을 몇 개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한대요. 프랑스 군들은 딱 보면 창업하고 지가 알아서 갖다 놓고 쌓아놓은대요.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야 이건 보니까 이게 많이 필요해 막 이러면 지들이 알아서 한대요. 근데 누가 더 잘 싸웠냐? 프랑스가 더 잘 싸웠거든요. 그러면 미군은 그렇게 왜 안 하느냐? 그 신병들한테 그런 짓 했다가 어떻게 되려고 엉망이 되지.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 누가 먼저 보고 판단하고 준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또 경험도 중요하고요. 자, 계속 영상 보겠습니다. 위에서 막 새도리께 때리고 막 돌멩이 날라고 하니까. 부상 잘하긴 했네. 여기저기 연구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싸웠다는 거는 다 이제 상상에 한 건데 그래도 그럴싸하게 상상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그냥 상상했다고는 작가분이 기분 나쁘실 거고 네. 여러 전쟁 전술이나 서양에 있는 것들 다 많이 봐가지고 조합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검차로 이제 둘러싸서 이 거란군을 포위하는 모습입니다. 저건 정말 시청자들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네. 뭘요? 설교를 계속하고 계시죠. 아, 다시는 고려를 넘보지 못하게 하라. 아, 이제 또 좀 이렇게 가슴 울컥하게 만드는. 네, 조금 그 네. 이해는 하는데 조금 네. 조금 그러네. 아, 너무 좀 국뽕스럽다. 아니요, 아니요. 타이밍이. 타이밍이. 이게 앞에서 밀면서 저렇게 설교하시면 몇 명이 듣겠냐고. 아, 그렇죠. 아니 근데 당시 보면 고려군이 20만 명, 거란군이 한 9만에서 10만 명, 이 이제 한 거의 30만 명 가까운 이제 인력들이 그 벌판에서 싸우면 밀집된 상태에서 싸우다 보면
어떤 뭐 무기에 의해서 뭐 상해를 입어서 다치거나 죽거나 그런 사람들보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압살을 당하거나 질식해서 뭐 사망하거나 전투 불능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조금 오해는 있는 게 옛날 전투에서 병력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군이 60만이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어디서 5만 명이 왔다. 그럼 60만과 5만이 싸운다 얘기하는데 그 전장에 가는 사람은 우리도 20만이 다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 1사단 1중대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병력이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0만은 이거는 전체 어떤 그 군 그죠. 그 대략적인 그 장부상이고 여기서는 네. 정확하진 않을 거고 네. 그다음에 그것도 전투 양상이 되게 다른데요. 네. 어떤 전투에서는 굉장히 한 5km 정도 이건 실제 서양에 있었던 전투인데 5km 정도 이렇게 그 행진을 쳤던 것 같아요. 행진을 예, 네. 횡대로 이렇게 한 5km 정도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 결정적인 지점에서 한 군데서 돌파가 되면서 측면이 뚫리니까 횡대가 다 도망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투가 더 많죠. 예를 들면 정말 20명이 횡대로 서가지고 밀다가 깔려 죽고 이런 수준까지는 안 갑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실 빈틈없이 저렇게 굉장히 긴 줄을 섰는데 누가 전쟁할 때 저렇게 하겠어요. 정말 저건 한 100만 대군 있으면 뭐 이렇게 콩나물 시루처럼 이렇게 넣어가지고 미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죽이는 숫자보다 밟아 죽이는 숫자가 더 많을 거고 군대에서 그건 절대 저기 금기예요. 만약 그렇게 그렇죠. 밀어넣다가 우리 군도 위험할 수 있죠. 저런 식으로 이렇게 밀다 보면 용감한 애보다는 겁나는 애들이 더 많고요. 저렇게 싸우면 옆에 100m 저쪽에서는 이기는지 지는지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어떤 저렇게 많이 있으면 어떤 애가 갑자기 뭐 우측이 뚫렸다 이런 소리 할 수 있거든요. 척계광이 그런 말을 했어요. 꼭 그 머리 좋은 애랑 공부한 애는 저렇게 보병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보통 애들은 그냥 도망가는데 머리 좋은 놈들은 남을 도망가게 하고 지가 도망간다. 그래서 저렇게 무작위로 집어넣으면 결국 갑자기 오른쪽이 뚫렸는데 그리고 헛것도 보여요. 공포심에서는 모든 게 다 보입니다. 그런 얘기 많잖아요. 깃발을 들고 막 가는데 우리가 진격하는데 이게 적군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수도 없이 많거든요. 내가 겁먹고 있으면 원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게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우측이 뚫렸다. 그러면 저런 애들 중에 몇 명이 뒤로 돌아 뛰겠죠. 그럼 바로 밟아버려요.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20만 명을 때려넣으면 저 중에서 전선에서 제대로 싸울 애가 몇 명 되겠어. 그러면 뒤로 돌아 앞으로 하면은 10만이 압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도. 그래서 실제로는 저렇게 전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앞에 선 그 병사들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포에 질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검찰을 이렇게 장벽처럼 세웠는데 실제로 전투는 우리가 옛날 그리스나 로마건 팔랑크스 보듯이 이렇게 대형 단위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기병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서 그렇죠. 싸우는 거죠. 오히려 좀 공간도 그렇죠. 좀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단위가 중요한 말씀하죠. 공간. 로마군이나 그리스군은 우리가 보면은 이 저렇게 하고 빽빽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간의 미학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주지 않고 빽빽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빽빽하게 있는 것 같지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게 어떻게 보면 역발상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그렇죠. 그 네. 공간이 있어야 그 대형 진영을 가지고 운용도 가능하니까 네. 움직일 수가 없으면 그 운용할 수가 없잖아요. 인테리어 하는 분 가구 배치할 때 정말 프로 보통은 여기다 뭘 넣을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프로들은 공간, 빈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까를 생각한다고. 그래서 전쟁도 그래서 너무 시청자 눈에 맞추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계속 영상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야, 군대가 저렇게 많으면 중국도 점령됐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중국까지 갔어야지. 근데 이건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옛날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해서 굉장히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왜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가 그 올리비아 디 하빌랜드가 출산하려고 하니까 의사 찾아 나가잖아요. 그랬더니 밖에 그냥
부상병에 아, 맞아 봤어 봤어요. 예. 예. 그거 왜 인형 끼고 막 그거 CG가 아니라 진짜 근데 그때는, 지금 봐도 되게 장관인데 맞아요. 예. 그게 그때 CG가 없으니까 이 마네킹들 만에 한 명이 마네킹 같은 거 끼고 막 이렇게 그걸 보고 그때는 남북전쟁 참전용사분이 살아있었는지 그걸 보고 그 말을 했답니다. 저렇게 병력이 많았으면 우리가 이겼지. 아 그때 이제 남군의 어떤 이제 뭐 부상병들 시체들이었는데 아 그죠? 그 부상병이 이렇게 하늘로 내 기억에는 이렇게 맞아, 하늘 롱샷 되면서 막 부상병이 쫙 깔려는 게 나왔는데 네. 그분이 그러셨대요. 그게 1930년대? 20년대 30년대 영화로 알고 있는데 예. 그때 나이 드신 분은 살아계신 분이 있었을 거예요. 아, 저 그렇겠네요 진짜. 네. 남북전쟁 생존자가 당시에는 있었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밀리니까 결국 이제 거란군이 이제 이길 수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 이게 철질요? 마름쇠? 마름쇠라고도 하고 한자어로 우리말로 마름쇠고 한자로는 이제 철질려, 질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씁니까? 저게 보통 이제 기병들이 달리다가 이렇게 진짜로 뿌려요 길에다가. 우리 제임스 본드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본드카가 쫙 가다가 뭐 기름도 뿌리고 뭐 예. 박 펑크 내려고 뿌리잖아요. 맞아. 근데 적에 오면은 말 발굽에 찔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상대 기병의 어떤 기동을 막기 위해서. 네, 네. 저걸 이제 쫙 뿌리고 튀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고 최수종이 바라봅니다. 하늘로 이제 튀어오른 철진료를 이제 고려군이 이제 승리하는 네,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이 장면에서 조금은 좀 아쉬웠다라고 느끼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비유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철진려의 모습이 약간 별 모양이잖아요. 근데 강감찬의 좀 탄생설화가 별과 관련된 좀 탄생설화가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강감찬의 승리를 상징하는 거를 일종의 그 철진려, 그 별의 모습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전투 승리 장면으로 넘어가는 걸로 이제 연출했는데 여기 조금 이제 약간 통쾌하게 이렇게 승리하는 뭐 거란군을 이제 쓸어 죽이는 이런 모습을 또 바라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셨다 보니까 조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박사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저 전투에서 거란군이 그동안 모든 그동안의 다섯 차례의 전투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도망가고 기병이 쫓아가는 장면이 나오긴 나왔어야죠. 근데 뭐 한중 관계를 생각하셔 그랬나 봅니다.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한 것 같지는 않은데 여튼 이제 조금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뭐. 또 감독의 또 영향이니까 이기는 장면이 조금 싱겁긴 하네요. 예. 그래도 뭐 제작진 분들이 굉장히 좀 고생이 많으셨고 또 이게 잘 영상미 있게 잘 연출하셨다고 뭐 생각은 듭니다. 승리하게 된 강감찬이 민들레를 집어들고 김한솔 감독이 약간의 꽃의 전쟁처럼 좀 연출해보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꽃 일종의 민초의 비유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귀주 대첩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귀주 대첩 마지막에 승리하면서 저는 박사님이 쓰신 책 중에 그 한 좀 인상 깊은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걸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박사님이 쓰신 그 전쟁과 역사 책 중에 있는 장면이나 귀주 대첩의 이제 마지막 우리가 승리하는 그 귀주 대첩 승리를 이제 묘사한 글인데 이제 읽어볼게요. 천재의 이루의 기회라는 사실을 포착한 고려의 병사들은 20년을 지속한 긴 전쟁과 고통의 종식을 위해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늘고 높은 호가 소리가 여기저기서 이어지더니 이어 북소리와 방패 두들기는 소리가 퍼지고 거란군을 향해 고려군의 깃발과 함성이 일렬로 이어졌다. 내가 이 장면을 연출하는 영화의 감독이라면 17년 전 통주전투에서 살아남은 노병, 곽주성의 패전 때 부모를 잃은 병사, 양규에 의해 압록강에서 구출됐던 소년, 그날 밤 소년을 두고 어둠 속으로 떠나가던 양규 부대의 모습을 오버랩으로 그려놓고 싶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건 오래전에 쓴 거라 지금 보니까 좀 심파스럽긴 하다. 조금 뭐 오그라드세요? 저때 나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니 근데 저게 2003년 4년? 거의 2000년대 초반에 쓰신 그 책이잖아요. 90년대 후반에. 90년대 후반인가 2000년대 초반인가. 네. 예. 아니 근데 뭐 그때 당시에 아 이게 언젠가는 이게 뭐 영화나 드라마로 뭐 만들어지겠다 예측을 하셨어요? 아니 뭐 언젠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저도 대본 작업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잘 안 됐는데 뭐 하여간 그랬습니다. 근데 요번에 나올 때 저도 라이브 하면서 저 장면 좀 나오려나 했더니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아 이렇게 그 박사님이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 저희 드라마 제작진들의 연출에 굉장히 존중하고 잘 그리셨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뭐 저런 좀 스토리 같은 것도 같이 가미가 됐으면 뭐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은 저건 옛날 50년대 감성이다. 네. 뭐 그쵸 뭐 조금 뭐 약간 오그라드는 경우도 있지. 오그라드는 장면도 있긴 한데 그래도 아 저는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요 전쟁 고려 거란 전쟁이 20년 넘게 이어진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 전쟁 안에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겠어요, 진짜. 아들들이 뭐 다 죽은 뭐 어머니가 있을 수도 있고, 살아남은 뭐 형제들, 정말 다양한 사연들이 있을 텐데, 그 사연들의 총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쟁의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희생도 있었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어떤 사람들도 있고 스토리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그래도 이번에 좀 드라마를 통해서 조금은 좀 시청자들에게 알려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좀 드라마가 뭐 한 역할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제가 저 장면 썼던 거는 역사적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고 전사적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전쟁에서 아까 백병전 얘기도 했지만 누가 거기서 그렇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저 얼마나 또 겁이 예, 나고 그리고 예, 도망가고 뭐 싶겠어요. 지휘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자기야 무슨 짓은 할 수 있지. 근데 일반 사병들이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전술, 쓸 수 있는 전술과 전투력과 할 수 있는 일이 결정나는 건데 우리가 옛날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제가 저 책 쓸 때 어떤 서양에서 나온 책인데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자기는 이 그리스 고대 그리스 전투를 얘기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싸웠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일반 시민이 이거 갖고 나가서 이게 말이 되느냐. 그냥 아마 함성이나 지르고 적당히 하다 왔을 것이다. 이게 되고 이걸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싸운 건 오히려 귀족들이나 그런 뭐 그렇고 거의 안 싸웠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기록을 봐도 싸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싸울 수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용감해져서가 아니라 전쟁을 하면서 처음에는 겁을 먹었던 병사도 싸우면서 보고 배우고 한도 맺히고 근데 단순히 한만 맺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도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는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만 고참 병사가 베테랑 병사가 신병을 데리고 싸우다가 베테랑 병사가 베테랑의 능력을 발휘해서 도망치면 밑에 있던 신병들은 그것만 배우죠. 그런데 그 고참 병사가 병사들 위해 싸우다가 전사하면 뒤에서 숨었던 떨던 병사들이 자기도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 집단,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전쟁을 오래 하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왜 몽골을 침입했을 때 고려가 30년을 버텼다. 30년이 완전히 한 세대가 지났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1차 침입 때 가족이 학살당하고 마을이 불탔어요. 그걸 보고 전쟁 트라우마가 생겨서 동굴 속에서 우는 소년들만 있다면 그 전쟁은 2차나 3차 때 끝났겠죠. 전쟁을 더 못하게 되고 더 항복하자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구해준 병사 군대가 있고 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이 겁쟁이 소년이 훌륭한 병사가 되어 가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20년, 30년 더 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나라들이 지금도 어떤 전쟁에 관해서는 훌륭한 역사, 나라를 어떤 고통 속에서 지켜냈다거나 또는 지금까지 살아남은 국가가 돼 있는 거죠. 단순히 어떤 뭐 복수심에 의해서 전쟁에 참여한다기보다 그리고 뭐 나라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뭐 열심히 싸우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작고 소중한 것, 내 가족, 내 동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뭉치고 싸우는 그렇죠. 거죠. 싸우면서 네. 배우는 거고 네. 거기에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스타워즈 만들었던 그 조지 루카스 예, 그 만화 영화로도 만들 애니메이션으로 네. 만들었던 클론 전쟁 네. 거기서 그 그런 거 되게 잘 묘사한 게 있는데 훈련소에 같이 있던 분대원이 있어요. 네. 아주 겁쟁이도 있고 네. 이게 구제 불능이 가까운 그냥 보통의 병사가 있고 이게 뭐 군대 훈련 받을 때부터 나는 뭐 다른 친구들 매주고 막 이런 전사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스토리 나가면 아 쟤는 그 잘 싸우는 애는 앞으로 계속 영웅이 되고 얘는 적당히 따라가고 뭐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첫 전투 때 막 이렇게 정신없이 겁먹고 그러니까 이 전사 람보 같은 애가 동료들을 살리고 자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공인 줄 알았더니 빨리 죽더라고. 그리고 그 뒤에 오랫동안 살아나오면서 베테랑이 되는 건 그때 평범했던 둘. 그 친구가 죽는 거를 봤던 그 친구들이 오래 살아남으면서 나중에는 뭐 정말 베테랑이 돼서 영화의 주인공이 돼서 막 죽지도 않아요, 걔들은.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되는 군대가 이기는 거고요. 예. 이게 되는 나라가 살아남는 거예요. 자,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그 하나 된 군대, 단결된 군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들었고요. 이제 조금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중동 쪽에서도 두 개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 하물며 우리 이제 가까운 동아시아 안에서도 대만과 중국의 관계라든지 또 우리나라도 사실 북한과 이제 대치하고 있고 이 전쟁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전쟁이 우리와 관련이 없다고 그냥 뭐 남의 얘기처럼 이렇게 생각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온 것 같은데 드라마 고려고란 전쟁을 보면서 뭐 저는 느꼈던 게 전쟁이라는 건 어떻게든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쟁은 지옥이고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또 해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는 반드시 또 승리해서 그 승리를 쟁취해야 또 평화를 우리가 쟁취할 수 있다는 또 교훈을 얻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전쟁의 시대 좀 뭐 어떤 뭐 지도자도 그렇고 우리들이 이런 전쟁의 시대에 어떤 좀 태도로 임하는 게 좋을까 뭐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세계가 지금 격변기죠.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까지 끝나고 20세기 전반을 전쟁으로 보내 세계 대전으로 보냈어요. 20세기 후반기 동안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철학과 방법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전쟁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20세기 후반 때 많이 유행했던 이론 중에 하나가 군비를 확장하고 무기가 많으면 결국 힘자랑을 하게 되니까 전쟁이 난다. 그러니까 군비를 축소하자라는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심지어는 뭐 훈련도 하지 말자. 공격 훈련은 하지 말고 방어 훈련만 하자. 근데 그 약속이 안 지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힘자랑을 하다가 전쟁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전쟁이 나는 가장 많은 요인은 힘의 불균형이에요. 한쪽은 열심히 전쟁 준비를 하는데 한쪽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의 불균형이 나버리면 전쟁은 100% 나는 거죠. 그 힘의 불균형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죠. 그래서 뭐 공격 훈련을 안 하면 공격을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힘의 불균형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전쟁은 결국 힘의 불균형 때문에 나는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럼 불균형이 발생하면 그것도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은 전쟁 준비하는데 한쪽은 군비 축소하면 결국 나게 돼 있어요. 한쪽은 정상적으로 군대를 운영하는데 한쪽은 비정상적으로 군대를 운영하면 또 힘의 불균형이 나서 전쟁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적어도 힘의 불균형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모든 국민이 군대 없이 편히 살아보자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뭐 돈 벌겠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살 빼겠다 하는 이해하고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점점 이제 시대가 흘러가는 거 보면 이 전쟁도 산업이나 경제 논리와 점점 더 유착되어 간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 말은 더더욱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또 들어요. 아, 결국 20세기에서 우리가 제일 고통받았던 게 이제 파시즘이라든가 전체주의 같은 건데 이게 또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결국 정치가 안정된다는 건 그 전에 사회가 안정돼야 되는데 사회 전쟁이라는 건 두 가지를 요구하잖아요. 고통을 요구하고 하나는 국민의 단결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분열되어 있고 증오가 쌓여 있으면 단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극한적 전쟁이 난다거나 하면 어떤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해서 통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주의라든가 독재가 꼭 나오게 되는 건데 이런 그 사회가 얼마나 건전하느냐가 전쟁을 방지할 수 있고 나도 이길 수 있는 조건이고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고통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고통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한시적인 상황으로 국민들이 단합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게 정상적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겨도 후유증이 크고 지면 후유증이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회가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건 할 수 없지만 내가 증오하기 때문에 난 차라리 외국 편에 붙겠다 아니면 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결국 지도자라는 건 대립되는 국문을 강제로 통합해서 누구처럼 그 코수염 달린 아이처럼 두드려 패거나 누군가를 학살하면서 통합해도 안 되지만 반대로 국민들을 싸우게 만들어서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리더는 어쨌든 통합이라기보단 단합? 서로 타협적으로 단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게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어떤 편을 가른다거나 어떤 대중영합적인 그런 정책을 계속 핀다거나 그런 리더들이 제발 좀 우리 역사 속에서 좀 교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머니올라가 준비한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 함께 보기 참 많은 분들이 참 재미있게 지금까지 봐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사랑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저희가 전해드리고 드라마는 끝났지만 앞으로 우리 임용환 박사님과 이 사극 보기 콘텐츠는 좀 계속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드라마 정도전 함께 보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벌써 이 드라마도 이제 10년이 됐어요. 근데, 너무 오래돼갖고 근데. 근데 뭐. 그래도 이 박사님이 또 전공이 여말 선초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더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박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